입술 닿으면 죽어.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자, 오늘은 힘카 커플이 천안에 와서 같이 합방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아직 모르는 컨텐츠의 진행을 맡게 된 바나나라고 합니다. 현재 바나나툰을 연재를 했었고요. 레진 코믹스에서 현재 네이버 웹툰 작가들과 친합니다. 게스트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별이에요. 반응 좀 해주세요. 게스트로 온 거. 아, 언제 끝난 거야? 끝나면 끝났다고 해줘. 그럼 해줄게. 안녕하세요, 김은별이에요. 심지아, 카라미 두 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있죠. 심지아모님은 제 실제 지인의 지인이어서 호스팅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친해진? 친해졌어? 아니요. 아니 둘이 친했던 거 아니었어? 제대로 사적으로 만나뵌 게 오늘 처음이에요. 아니 아까 이런 장난도 치길래. 아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빨리 물고. 뭐하냐? 문 닫아. 왜요? 개찌질한. 진짜. 알았어, 저기 데려와. 제가요? 응. 왜 작가님이 해요? 아니 말해야지. 나 MC인데. 오면. 제가 기가 막히게 진행하고 있을게요. 오케이, 갔다 와. 진행하면서. 진행하면서. 자, 그러면은 소개를 한번 해볼까? 야, 너 핸드폰 가지고 있지? 진행하면서, 진행하면서 가.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데려와 볼까요, 카라미님? 지금 대박 사건이에요. 잠원 언니 어디 있죠? 화장실 갔어요. 이야, 진짜 아버님이 여기 계신가 본데요. 똑똑. 자, 이렇게 카라미님을 모셨어요. 와, 그럼 이제 자모님 데려가 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 은별이가 기깔나게 진행하는 거 보도록 하시죠. 자모님 오늘 음료는 물 자모님이어서 자모. 진짜 개노잼이다. 자모님 몇 년 차예요? 저 3년 차. 근데 그런 드림이 많아요. 와,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이제 또 요즘 트위치에서 가장 핫한 크플 힘자몽과 이제 카라미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 소개를 조금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유희왕 방송하다가 얼떨결에 아침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돼버린 카라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태페어캠. 은별이 지금 멍청해서 저런 표정 짓고 있는데 사실 컨텐츠를 유일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컨텐츠가 따로 있어. 오늘 컨텐츠 제목, 와! 남소를 받았다! 근데 그 상대한테 무서운 여자친구가? 저요? 너가 남자를 소개받았어. 근데 여자친구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아니야. 벌써 치는 걸 견제하는 거야? 대화 좀 하고 있어봐. 대화요? 이러고요? 아유. 그 둘이 친하게 지내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저 지랄하지 가자! 아니 이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소개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자기소개부터 두 분이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취미가 청소업자 불러서 사람들 죽이는 게 취미예요. 아 그래요? 저도 가끔 이용하거든요. 안 되는데 그러면? 어둠의 듀얼 할 때 좀 그게 뭐죠? 지금 두 분이 호감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어디 맞아요? 카라미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뭐 없으세요? 없어요. 아니 좋아하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좋아하는 이상형은 그 문신 타투가 그러니까 있고 문신이 없거든요. 차차 만들어가면 되죠. 겨드랑이 있는데 보여줄 수가 없어. 겨드랑이 누가 문신을 그러니까, 아니 저는 흑발 남자가 좋고요. 쇼컷 남자가 좋고요. 아 네. 오늘 기본적으로 아바타 소개팅 컨셉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백발 남자한테 환장하다. 저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샌 남자가 좋고. 만약에 그러셨구나. 입력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되잖아요. 빼빼로 게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아니 왜 왜? 아니 잠깐 빼빼로 게임은 한 남자예요.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면은 두 분 서로 첫 인상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렇죠. 첫 인상이 어땠나요? 구려요. 전 첫인상에 막대가리인 줄 알았어요. 저기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야 너는 그래도 어쨌든 비즈니스지만은 남의 남자친구한테 구리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하냐?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호감 있다고 말을 해요? 해야지. 어떻게 그래요? 아 해야지. 입력하셔야죠. 아니 야 진짜 잘생겼다.
사귀고 싶어요. 첫인상 하고 싶어. 사귀고 싶었어요. 진작 말하시지. 그러면 9월 7일에 이혼할 예정이거든. 9월 8일부터 9월 8일 날 중요한 일이 있어. 중요한 일이요? 어선 타러 가가지고. 9월 7일은 9797 하네요. 와 빨리 9797 하시네요. 아 너무 유쾌하세요. 아 이렇게 아 표정이 자꾸 안 좋아지시잖아. 아니야 지금 완전 재밌어 하고 있는 거야. 9월 8일 뒤에는 나랑 만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봐봐. 그럼 9월 8일부터 저와 만나보실래요? 좋죠. 이렇게 저랑 지금 빼빼로 게임하실래요? 아 진짜 아니 왜 잠깐이야. 아니 이거 물어보라는 거야. 그럼 빼빼로 혹시 좋아하시나요? 아 빼빼로 좋죠. 왜요? 네? 빼빼로 게임은 하실래요? 싫어요. 아 싫어요. 빼빼로를 가져왔어. 빼빼로 게임은 상의된 게 아니라서 두 분께서 조금 난감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갈 필요 없어. 아 썸네일만 잡자고. 아 알았어요. 하라고요? 아니 아니 제가 썸네일이니까 오늘 가운데서 제가 먼저 불면 안 돼요 세성한테. 자 그래서 두 분께서 빼빼로 게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제가 아 뭘 사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서로 어색할 때 하기 좋은 1미터 쫀득이를 가져왔어요. 야 네. 자 물어 어 저게요 아니 물어 자 제가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들고 있게 시작 당뇨 걸릴 것 같은데 언제 끝나 이거? 언제 그래 씨발 내가 쳐 그러니까 여기 적당히 만족할 만큼 짧으면은 소개팅 콘텐츠는 이대로 끝낼 거야. 근데 다음 넘어가면은 다음 콘텐츠 진짜 뺑뺑이가 될 수도 있고. 형님 응? 여기서 딱 끝낼까요 그러면은? 잘하셔야 돼요. 내가 봤던 빼빼로게 중에 가장 무드 없어요. 네. 남자시군요. 맞아 내가 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뭐해 문별아. 제가 남자랑 이렇게 가까이 있어본 적이 너무 오랜만이야. 고추만 달린 여자야. 괜찮아. 어, 머리 어. 장발이니까. 어. 저희 가위바위보 빈 사람부터 달려올까요? 아니면 누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누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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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면 누가 가위바위보? 입술 닿으면 죽어. 누가 죽는 걸까? 누가 죽는 걸까? 누가 죽는 걸까? 아니면 누가 가위바위보? 이따가 제가 먹인 거 아니에요! 젓가락질 이 손을 했죠?